이것도 전면에다가 꽂을게요. 똑같이 전면에 꽂아보겠습니다. 이것도 후면에다가 꽂고요. 뭐야? 자! 뭐 하나 더 왔네요? 딱 봐서는 뭔가 싶은데 노트북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. 휴대용 PC를 데스크탑처럼 베이스어스의 워킹 스테이션입니다. 요거를 저희가 오늘 직접 살펴보고 있다가 사용하는 것까지 기대가 안 되는... 아,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썼던 제품입니다. 아, 그래요? 사서 써보고 뒤에 가서 말할겠지만 어떤 점이 아쉬웠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게 양도했습니다. 요거 한번 저희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외관 일단은 봤을 때 평범한 박스 같진 않아요. 대각선으로 열 수 있고 막 뭔가 센스 있게 여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뭔가 5% 부족하게 이쪽에서 어긋나 있고 여기 어긋나? 아, 그럴 수 있어. 근데 아예 달라요. 아예 달라. 총 16개의 포트가 있는 허브고 포트 개수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입력 단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16개짜리는 99달러인데 포트 개수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다를 거예요. 구매를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트 개수랑 가격 반드시 확인하시면 틀리지 않고 구매하실 것 같고요. 그러면 열어보시죠, 한번. 일단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구석이 좀 찌그러지고 그랬는데 뭐 이건 뭐 제품과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. 여는 방법이 굉장히 신기합니다. 이렇게 대각선으로 신경 쓴 그런 느낌이 나요. 박스 패키징에서 가운데 봄 제품이 들어있고 연 박스 위쪽에 보시면은 타입 C 케이블 먼저 있고요. 얘는 설명서 박스 옆면을 보시면 또 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이 아랫부분 이것을 잡아당기시면 서랍처럼 열립니다. 이게 외국 거다 보니까 나라별로 콘센트 없는 것들. 우린 중국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살 거다. 미리 준비를 했네. 윗부분이 위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시고 자, 이렇게 됐고 본품 지금 첫인상은 되게 이뻐요. 이거 빠지나요 혹시? 네, 빠집니다. 아, 그냥 이거 힘으로 돼 있구나. 네, 눕혀서 쓸 수도 있고 세워서 쓸 수도 있고 엄청 말끔하다.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. 일단 플라스틱 성형이 말끔하지는 않아요. 그래도 후처리 가공을 신경을 쓰고 최대한 가격대에 집어넣고 싸구려처럼 안 보이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칭찬해줄 만하지 않나 싶어요. 근데 잠깐만, 전원이 따로 필요한 거죠? 전원이 없이도 작동이 되기는 하는데 전원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. 아,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USB-C 타입의 답하고 조금 차이다. 대신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. 베이스어스의 워킹 스테이션 본격적으로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단부에 SD카드랑 TF카드 구멍이 두 개가 있긴 한데 동시에 읽을 순 없습니다. 하나의 컨트롤러로 돼 있나 봐요. 먼저 삽입된 카드를 그거 먼저 읽는다고 합니다. 그 밑에 USB 3.0 A타입 세 개 구멍이 있고요. 그 아래에는 USB C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는 3.5파이 옥스 단자가 있고요. 이제 뒷면으로 가시면은 가장 상단에 이제 C타입으로 파워 어댑터 노트북 충전을 위한 충전 단자입니다. 그리고 그 아래가 노트북과의 연결해주는 C타입 단자고요. 노트북 충전을 위한 단자를 상단에다 꽂고 그게 노트북으로 통하는 이 호스트 단자를 통해서 전기가 갑니다. 아래에는 USB 2.0 두 개가 있고요. 그 아래는 VGA 단자, 그 아래 HDMI 한 개, 그 다음에 이 독에 충전기를 꽂는 곳, 맨 밑에는 랜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하고 맥 둘 다 지원을 하고요. 1080픽셀 기준으로 듀얼 모니터 지원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복제도 당연히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뭐가 잔뜩 생겼네요. 이럴 거면 그냥 데스크탑 써. 사실 좀 잡다해지기는 하는데 요거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컴퓨터 본체나 기타 다른 걸 많이 바꾸지 않고 한 방에 해결이 되니까 좋긴 한데 지저분한 건 또 사실이에요. 그렇긴 하죠. 하지만 수요가 있다. 독의 장점이죠. 이거 하나 구입해두면 다양한 젠더를 하나하나 꽂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개만 연결해도 다양한 걸 쓸 수 있다. 그래서 네. 오늘 베이스어스의 워킹 스테이션 뭐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전원부터 꽂아보겠습니다. 하단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C2C로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후면에서 두 번째 있는 구멍에 C타입을 꽂고 반대편에 있는 C타입을 노트북과 연결하겠습니다. 이걸로 준비가 처음 된 것 같아요. 이제부터 이 많은 것들 하나하나 꽂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충전되는지 먼저 얘부터 갈까요? 후면에 있는 최상단 부분에 꽂아주시면 됩니다. 됐다, 바뀌었다. 충전이 됩니다, 일단.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할 거, 화면을 크게 보는 건데 HDMI 연결부터 해볼까요? HDMI 모니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디스플레이 확장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연결해 주시겠어요?
이렇게 하면은 복제가 될 거예요. 맥은 이래요. 윈도우에선 듀얼이 돼요. 아, 맥만 이래.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전 제품을 샀다가 복제 모니터를 못 썼어요, 결국에. 그런데 윈도우 연결했을 때는 잘 되길래 이거 왜 이러지? 했었던 게 첫 번째로 방출했던 이유였습니다. 사실 디스플레이가 메인이 아닙니다. 다양한 USB 연결해서 쓸 수 있다, 이거거든요. 하나씩 연결해보죠.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 C타입. C타입은 앞쪽에 꽂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외장하드 쪽에는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. 패스워드 입력이 바로 뜨네요. 이 왼쪽에 보시면은 연결된 거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하드는 A타입 3.0입니다. 이것도 전면에다가 꽂을게요. 왼쪽에 또 잡혔습니다. 이제 또 하나죠? 이거 같은 경우에도 A타입 3.0입니다. 똑같이 전면에 꽂아보겠습니다. 잡혔어요. 나왔네요. 그 다음에 충전해봐야죠, 충전. 퇴근하고 집에 와서 랩탑 연결했고 하드 다 까봐야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썼었던 에어팟 충전해야 되죠? 네. 충전은 그럼 후면에다가 연결해볼게요. 에어팟. 그러면은 불빛 들어오네요. 자, 그 다음에 시계. 이것도 후면에다가 꽂고요. 뭐야? 자, 시계를 꽂는 순간 모든 하드가 리젝됐어요. 지금 다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모자란 것 같거든요. 이 베이스워스 워킹 스테이션의 기본 어댑터 용량이 부족한 게 지금 판별이 났는데, 얘가 스펙이 12V에 3000mAh 그리고 36W래요. 그래서 딸려요. 요즘에 맥북 충전기 나온 애들 보면은 충분히 큰 용량을 제공을 하는데 얘는 36W밖에 안 되니까 자멸했어요. 작업하다가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타협을 봐서 모니터 하나만 빼줍시다. HDMI가 셀 수 있으니까 얘 빼죠. 다 연결됐어요, 사실. 외장하드 중에 지금 연결 안 된 거 걔만 뺄까요, 아예? 네. SD카드도 있긴 하거든요. 이 녀석까지는 되지 않을까. 꽂혔네요. 다시 한번 충전을 한다고 하면 애플워치랑 에어팟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요 상태가 제일 안정적인. 구멍이 다 있는데 쓰지 못한다는 점은 굉장히 좀 그렇네요. 장점, 단점을 한번 정리해보죠. 단점. 어댑터의 스펙이 좀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기기들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없다는 거. 그 다음으로는 고주파가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발견 안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외장 모니터를 연결 시에는 가급적 별도 전원 공급되는 게 확실히 필요하고, 100W PD 출력을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기본 어댑터는 굉장히 딸립니다. 자신이 좀 좋은 거를 따로 사서 연결하시는 걸 또 권장드립니다. 그 다음에 썬더볼트가 아닙니다. 일반 USB-C 타입이고요. HDMI 출력 단자가 HDCP를 미지원하기 때문에. 사실 요게 조금 애매한데 HDCP 미지원이면은 내가 만든 나의 저작물을 보호가 안 되는 건데,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넷플릭스 원래 여기서 틀고 이렇게 하면 안 나오거든요. 넷플릭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사실은 안 되는 게 단점인데 장점으로 쓰시는 분도 있죠. 그리고 이게 지금 살짝 잡아봤는데 아주 심하진 않은데 발열이 조금 있기는 해요. 이 정도 발열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.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$99. 거기다가 할인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. 알리에서 종종 한 5만 원대에 샀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옵니다. 벨킨의 썬더볼트 닥이랑 비교를 하면은 싸고 4K 안 쓸 거면 진짜 쓸만해요. 그래서 사무용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거 삽니다. 벨킨 너무 비싸. 오늘 베이서스의 워킹 스테이션 함께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, 댓글, 구독하기 좋댓고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거 좀 까봤으면 좋겠다 있으면은 그것도 탁탁탁탁 적어주시면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